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가을,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작물들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욕지도, 그 안에 우리 가족들이 손수 키운 영양 만점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맛있는 고구마 수확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통영에서 100길로 32km, 1시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한려수도의 비경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섬, 욕지도가 나타납니다. 욕지도에 내리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취재진을 반기는 이분, 바로 오늘의 별다방 주인공 김현건 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지도에서 쭉 살아온 욕지도 토박이 현건 씨는 작년부터 다문화 자조 모임을 통해 만난 다문화 가족 다섯 부부와 함께 고구마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뭐 같은 고향 서로 애들끼리 얼굴이나 알고 이제 다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공유하고자 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이윽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고구마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막 고구마 수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고구마 줄기를 자른 뒤 황토를 헤치고 탐스러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합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우리 다문화 가족표 욕지도 고구마랍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남해, 하지만 욕지도에는 섬의 70%가 고구마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욕지도 고구마의 맛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 고구마 맛도 아주 좋고 고구마 생긴 것도 아주 예뻐요. 동글동글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육지 고구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당도와 입맛을 자극하는 식감 덕분에 황제 고구마라 불리는 욕지도 고구마. 진한 홍색의 겉껍질 속에 먹음직스러운 황색의 속살이 부드럽게 자리한 고구마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집에 심심해니까 그냥 남편같이 하러 어렵게도 재밌어요. 맛도 맛이지만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키운 고구마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고구마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정성으로 키운 고구마는 품질도 최고, 영양도 최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최고랍니다. 고구마 판매의 일부는 이제 자녀들 장학금으로 쓰이고요. 그 일부는 이제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만든 명품 고구마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욕지도로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배달이 가능한데요. 가격은 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구마가 매진되기 전에 서둘러 주문하세요.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욕지도 명품 고구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다문화 가족표 욕지도 명품 고구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